자, 안녕하세요. 치복입니다. 자, 오늘은 복싱 최강국 일본 세계 챔피언에 대해서 어떤 선수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츠츠미 세이야 선수. 나이 28세, 손잡이 오소독스. 현 WBA 벤텀급 세계 챔피언으로 현재 전적은 12승 8KO 2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데뷔는 2018년 3월에 데뷔를 하였고, 2020년 카즈미 나카지마 선수, 히가 다이고 선수 등 무승부를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 22년 6월 23일 일본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일본 챔피언 방어전을 4차 방어까지 성공하고, 올해 10월 13일 이노우에 타쿠마 선수와 WBA 벤텀급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12라운드 판정승으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빠른 연타와 빠른 발놀림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선수로 이와타 쇼케치 28세 오소독스로 현 WBO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입니다. 2018년 12월 8일 프로 데뷔를 하였고, 2024년 10월 13일 하이로 노리에가 선수와 WBO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갖게 되었는데요. 3라운드 TKO 승하며 세계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세 번째 선수는 니시다 류스케 선수, 28세, 사우스포, IBF 벤텀급 세계 챔피언이며 9승 1KO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프로 데뷔하였으며, 24년 5월 4일 엠마누엘 로드리게스 선수와 IBF 벤텀급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12라운드 판정승하며 세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타케이 요시키 선수, 28세 사우스포로 현 WBO 벤텀급 세계 챔피언입니다. 2021년 3월 프로 데뷔하였고, 24년 5월 제이슨 몰로니 선수와 WBO 벤텀급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12라운드 판정승하며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후 9월 히가 다이고 선수와 1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12라운드 판정승하며 현재 1차 방어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세이고 유리 아쿠이 선수, 나이 29세, 오소독스. 현 WBA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입니다. 2014년 4월 프로 데뷔하였으며, 17년 8월 현 벤텀급 세계 챔피언 나카타니 준토 선수에게 첫 패배를 하였고, 그후 일본 챔피언에 등극하며 3차 방어까지 성공합니다. 24년 1월 달라키안 선수와 WBA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판정승하며 세계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 이후 2차 방어까지 현재 성공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마사미치 야부키 선수, 나이 32세, 오소독스, 현 IBF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입니다. 2016년 3월 프로 데뷔하였고, 19년 1월 첫 해외 연정 시합으로 한국을 택했고, 배민철 선수와 시합에서 5라운드 TKO승을 하게 됩니다. 그후 상승세를 보이며 21년 9월 켄시로 테라지 선수와 WBC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10라운드 TKO 승하며 세계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24년 10월 시네바티 론틴가 선수와 IBF 라이트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9라운드 TKO 승을 하며 또다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켄시로 테라지, 32세, 오소독스, 현 WBC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이며, 17년 5월 가니간 로페즈 선수와 WBC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판정승하며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였으며, 이후 8차 방어까지 성공하였습니다. 24년 10월 한치급 월장하여 크리스토퍼 로잘레스 선수와 시합에서 11라운드 TKO 승하며 다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나카타니 준토, 26세 사우스포로
WBC 벤턴급 세계 챔피언입니다. 15년 4월 프로 데뷔 이후 마사미치 야부키, 세이고 유리아쿠이, 드류 몰로니, 산티아고 선수 등 승리를 따내며 플라이급, 슈퍼플라이급, 벤턴급, 세체급 석권화했습니다. 제2의 이노우에 나오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일본 선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9번째 이노우에 나오야 31세 오소독스 현 4대 기구 슈퍼벤턴급 통합 세계 챔피언이며 경량급 세계 챔프들을 KO로 잡아내며 라이트플라이급, 슈퍼플라이급, 벤턴급, 슈퍼벤턴급 4체급을 석권화했습니다. 그중 2체급은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였고 아시아 복서로 복싱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9명의 세계 챔피언이 자리를 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벤턴급에만 4대 기구 챔피언들이 일본 선수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일본 강국, 복싱 강국이죠. 경량급 그저 부러울 따름인데요. 앞으로도 얼마나 어떤 챔피언들이 탄생할지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